그래서 건강식품은 나에게 맞는 거를 굉장히 가려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맞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허가된 부작용은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된 거예요. 이거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 이거에 문제가 된 사람도 많고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허가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건강기능 식품들이 홍삼, 녹용, 비싸지만 일단 네. 먹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네. 건강식품들을 먹으면 은 네. 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음식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약들은 농축되어 있습니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은 함량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향력도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크죠.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크게 일어나지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이나 홍삼이나 인삼은 뜨거운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열을 이렇게 내주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먹으면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열과 건조함을 유발하는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건조의 문제와 열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냉하고 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먹었을 때 너무 좋죠. 아, 그거 아주 보약이죠. 네. 기가 막히게 작용합니다. 막 네. 불끈불끈 솟아요. 그런데 몸이 원래 뜨겁고 열이 많고 그 건조증이 심해요. 그런데 그걸 먹어요. 그러면 열은 더 많아질 것이고 건조증은 더 심해질 거죠. 그러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특정 음식은 또 단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농축되어 있는 건강식품이나 캡슐이라든지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맞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고 안 맞으면 너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했을 때 가장 고치기 힘든 분들 중에 부류가 뭐냐면 그런 건강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오랜 동안 다양한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몸이 망가진 사람들, 약물사고나 뭐 또 특정한 사고에 의해서 몸이 많이 상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고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나에게 맞는 거를 굉장히 가려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이 겨울에 태어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몸이 원래 차가운데 오메가3라는 거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신 거야. 근데 오메가3만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체하고 계속 소화불량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오메가3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계속 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메가3를 뭐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걸 끊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이런 경우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좋다고 하는 거는요 오메가3가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입장에서는요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케이스 보면 부작용이라든지 주의사항 안 써있나요? 써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한테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은 면만 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좋은 면만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핸드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옵니다. 거기 보면 사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나요. 이렇게 하면 수리 안 해줘요. 이렇게 하면 돈 들어요. 고장났을 때 돈 들어요. 주의하세요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건강식품도 이런 사람은 드시지 마세요. 또 이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지를 다 해놓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허가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허가된 부작용. 예, 예.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으니 요 정도의 불편한 사항이나 요 정도의 부작용은 그냥 용인하겠다. 요런 게 허가된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요게 좀 도움이 되니까 도움되는 사람들은 도움 받아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허가된 부작용은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 된 거예요. 아, 선택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다고, 이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다 고지했잖아. 네가 안 보고 선택한 거잖아. 했을 때 누구한테 항소를 할까요? 독극물이 아닌 이상, 특히 농축된 고농축의 식품류들은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 식품이니까, 독성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작용한 게 특이한 작용인데 이거를 보편적 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시달린 사람도 많고, 이거에 문제가 된 사람도 많고,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바로 허가된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된 부작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작용을 예. 대부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인식 못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각종 유튜브에 각종 채널들에서도 건강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공부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두루두루 하고 나의 몸에 비추어서 아 이게 맞겠구나 틀리겠구나를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또 전문가가 있다면 상담 의뢰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몸을 관리해봤을 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청년기, 청소년기, 유아기, 장년기, 중년기는 줄었어요. 지금 뭐가 늘어났죠? 노년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럼 노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죠. 예, 왜냐면 노년기에는 일할 만큼 일하고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고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능력을 갖출 만큼 갖춰놨는데 이 노년기에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누려야 되는 시기에 어떻게 되냐? 다 아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고생해서 재산 쌓아놓고 했는데 나이가 딱 되는 순간 병이 나가지고 그 재산 다 까먹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요 공감을 하시고 억울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선생님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저같이 상담하는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길라잡이자 도움을 드리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돼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 맞는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맞는 운동법, 식사법, 건강관리법, 문제가 생겼을 때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잘 보세요. 기본적인 보건의료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부하실 때 학교 나오셨죠? 대학까지 나오셨는데 그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기 몸에 대해서? 아니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 아는 만큼 힘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심리와 내 재능적성과 내가 능력이 뭔지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내가 맞는 분야, 자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잖아요. 내가 맞는 방향을 딱 잡아서 나에게 최적화되고 잘 맞는 방향을 찾은다면 그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재능력성 검사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분은 선생님 해야 되는 분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 꿈도 선생님이었대. 그런데 엉뚱한 일 해요. 이 사람은 사업가야. 그냥 기업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수명이 길어져요? 아니면 짧아져요? 짧아지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선택을.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내 수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일정하게 먹는 음식들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지밀 아세요? 배지밀이 왜 개발됐죠? 우유 대신? 그렇죠. 네. 왜냐면 우유나 모유를 먹고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그 아기들은요 크게 안 맞아서 소화를 전혀 못하니까 애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유라는 걸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유를 먹여서 키웠던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두유가 맞는 사람이 있고 우유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 우유 먹고 부글거리고 소화 안 되고 장 트러블 일어나고 설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내가 애기 때 그걸 억지로 계속 먹고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잔병 치료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계속 병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병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전형적으로 잔병 치료를 많이 어렸을 때 하는 애들이 대부분 우유가 안 맞는 애들이에요. 모유나 우유가 안 맞는 애들. 그런 애들은 두유 먹고 키우면 되거든요. 두유 먹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냥 우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먹이잖아요. 왜 얘가 설사를 하지? 어거지로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 소화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쪽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남아요. 그럼 뭐 피부 문제 생기고 아토피 문제 생기고 애가 성장기에 막 불균형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모든 애기들은 우유가 맞을 거야 아니면 모유가 맞을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맞는 걸 찾아서 먹여야 된다는 거죠. 이유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에 아이가 나한테 맞는 최적화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와 안 그런 음식을 계속 먹고 자란 아이가 두뇌 발달이, 이 신체 발달이 어떻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거 아세요 다들. 그런데 그걸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얘 성격 이상해, 얘는 왜 이렇게 이상하는 애야, 왜 누구 닮아서 이렇게 병치레를 해, 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몸에서 이상한 게 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먹어서 만든 거잖아요. 안 먹으면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죠. 꺼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뭐가 나타나요. 근데 먹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먹거리의 문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안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농축된 음식은 정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만 찾아 드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일이 그거예요. 건강식품 가려드리는 게 일이에요. 이건 드세요,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어쩐지 그걸 먹었더니 내가 속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선물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건강식품. 네, 맞아요. 뭐 부모님 뭐 네. 저기 뭐 이게 좋으니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막 잘 돼 있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 선물해주는데 자식이 선물했으니까 열심히 드셔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몸이 상한 경우가 없지 않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성향도 파악하셔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질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맞는 선물을 보내야, 맞는 건강식품을 보내야, 맞는 영양제를 보내야 그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안 맞는 거 보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 부모님은요 최적화된 것만 보내요. 예,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